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끝난 미증시가 급락 수준으로 특히나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고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아마 직접적인 원인은 어제 이미 우리 하락을 불러왔던 바로 신용평가 기관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하향 조정, 이것이 빌미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기 전에 미 증시, 우리는 뭐 미리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편이었지만 미 증시는 상승이 누적되어 가지고 S&P 500이나 뭐 거의 뭐 5개월째 올라가고, 그다음 다우 지수도 뭐 아주 신고가를 13일 가다가 17일 채우더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별다른 그렇게 큰 악재는 없었죠. 오히려 뭐 골디락스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물가는 잡히고 있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보면 기능표의 변화일이라고 하는 요소가 참 신기한데, 이걸 뭐 신기하다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냥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너무도 신기하다고 여기에 매몰되면 변화일이 스쳐 지나가는 추세가 아주 강한 장이 오면 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술적 분석 이런 지표들은 확률 지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100%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이 오면 경계를 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죠. 실제 내가 계산했던, 예비 계산했던 혹은 예측했던 것과 시장이 맞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앞 시간에 강력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데, 네? 지행합일. 그래서 어제 같은 날 변화일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이 나오면 행동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기왕에 이제 이게 뭐 순서대로 나가니까 시황회오나 이런 것들 시황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지수의 우리 지수의 등락,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을 아마 그 거의 말씀드린 게다 맞았을 겁니다. 거의 최근에 등락은 아마 제가 거의 다 맞춰드린 것 같대요. 같은데 그것이 일단 뭐 시황회원의 장점이죠. 시장이 도대체 어디쯤 있는가, 언제 꺾이는가, 지금 꺾이는가.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쪽이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지수 매매는 1개월 27만 5천 원이고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뭐 미증시 장중 동향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뭐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용 등급 강등이 뭐 빌미였고요. 그리고 5월 이후 이제 최대 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피치사가 거론한 거 보면은 향후 몇년 동안 이제 증가하는 부채 부담, 뭐 거버넌스 악화 요런 것들. 그다음 심지어 뭐 아침에 기사 보니까 그 트럼프가 말년에 했던 그 엉뚱한 행동들 혹은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뭐 점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작용을 했다는 말인데, 요런 뭐 지엄할단적인 것이니까 지나가고요. 시장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JP 모건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CNBC와 인터뷰에서 요거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지 신용평가 기관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증권시장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상승이 누적돼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자고 들자면 하락의 빈미를 찾다가 울고 싶자 뺨을 때린 거죠. 피치. 제가 좀 중요한 마디가 보이면 개장 전에 미리 이렇게 녹화를 뜨는데요. 어제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상투 치던 날도 개장 전에 제가 미리 경고드렸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시장이 이제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는데,
흐르가는 과정에서 뭔가 뚝 부러지고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아 맞다 긴급 울려놨는데 공습경보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직접 관리하는 회원분들이야 물론 장중에 메시지를 나가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모두 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제이미 다이몬 회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따가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 2011년 8월에 S&P에서 처음으로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AA에서 예, AA 이제 플러스로 한 등급 낮췄거든요. 피치는 지금 낮췄는데 S&P에서는 2011년에 낮춥니다. 이때도 2011년 7월 말까지 미국 부채 한도가 목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공화당에 예, 티파티 그러면서 아주 거구들. 그구들은 오바마가 싫어가지고 심지어 미국이 부도가 나더라도 저건 승인해주지 말자 그러면서 난리를 쳤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불안에 통과는 됐는데 의회 통과는 되었는데 S&P에서 떨어뜨려 버리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당시는 유럽이 금융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유럽이 재정위기가 11월에 2011년 그래서 11월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2011년 이 8월에는 이미 유럽 피그 국가들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겹치면서 박살이 났고요. 물론 그 당시 장기 상승도 했었고. 그런데 요거는 이따가 한번 볼게요. 우선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은 보면 전월보다는 줄었고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늘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내일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급락은 했지만 또 반등을 뭐 전혀 못할 건 아닙니다. 못할 건 아니고 거기서도 나쁘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봉 주봉에서 큰 변화 한마디를 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한 상태에서 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애플부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계속 빠집니다. 보라이전 뭐 그 다음에 뭐 시스코 이런 식으로 쭉 가고요. 내려갑시다. 거의 종반까지 하락입니다. 끝에 가서 잠깐 드는 이런 거야 급락하던 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일봉의 아래꼬리 잠깐 다는 정도고 이 시급도 대응봉입니다. 나스닥이 2.17% 떨어졌고요. 다우가 0.98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제가 이미 그 앞날 하락 전환이요. 상투행 나왔다 그랬죠. 사케다에서 연속 떨어집니다. 연속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저기 터키나 이런 거 뭐 우리가 별 볼 필요 없겠고 다우 지수 신고가 돌파하고 이게 바닥에서 17일입니다. 그리고 대응봉 꽂았습니다. S&P 500 전저점 이탈했고요. 이날이 179 대성 수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나스닥은 여기가 17일이에요. 그래놓고 반등 주다가 대응봉 맞고 반등을 했는데 또 지금 전저점 이탈하고 지수 이탈합니다. 반도체 지수 3.8%나 무려 급락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쪽은 보면 그동안 사실 조금 많이 올랐던 상승이 컸던 반도체 대형 기술주 이쪽의 하락이 엄청나고 나스닥이 뭐 장중한테 마이너스 한 2.6%까지 떨어지던가 독일은 보십시오. 이미 위수염 달린 영망치 달고 음봉이었죠. 그리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제 이제 일본이나 연상회고요. 제가 이제 앞날 보여드렸던 다우지수 보세요. 정말 잘 갔고요. 이 구간에서는 그 AI 열풍으로 올라가는 대형 기술주에 비해서는 들어갔기 때문에 다우나 저 나스닥, S&P 500 이런 거 비해서는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 막판에 여기 이제 주로 금융이나 뭐 이런 쪽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그쪽 섹터들이 이제 잘 올라가면서 꾸준히 가다가 8월 1일 17 일목 기본 수치를 상투로 어제 이제 하락이 어젯밤 오늘 새벽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 보세요. 여기 17 일목 변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긴순간에 떨어졌습니다. 긴순간에 깨버리면 완전 정배리 이제 깨지고 여호행스편 하나 남깁니다. 그 다음 전환선은 꺾였는데 이거야 뭐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다음 5일선을 잘 보면 여기서 꺾어지면 여러분 5일선이 쌍봉 나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5일이평선이 쌍봉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목선 깨졌죠. 그리고 긴순 깨고 호행스편 깨고 뭐 전환선 꺾어져 내려오고 긴순하고 역전 일어나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뭐 전환선도 있고 볼린지미드 하단도 있고 61선도 있고 구름 하단도 있고 뭐 이거 지지하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이 조정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 보려 그러면 이 파동에다가 제가 변화일을 씌우면 보인다 그랬는데 변화일은 큰게와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전업종 하락했고요. 예, 이 통신 서비스나 기술주는 바로 그 미국의 이제 예, 메가테크들 예,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 있죠. 반도체나 AI 전기차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나오고요. 여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가 시뻘겋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한번 보십시오. 예, 반도체 보면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AMD사는 7%나 폭락을 하고요. 인텔부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싹싹입니다. 구글, 아마존 요 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아, 그림을 보시면 엔비디아 이거 완전 뭐 부서지는 차트죠. 그다음에 AMD에서 올라다 대형으로 때려버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거 빠지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다우지수 많이 올라간 게 JP 모건 같은 거 보시면 그동안 계속 올랐죠. 금융주들 물론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 좋았습니다. 요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다우지수 구성하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좀 다우가 많이 갔었는데 이건 그래도 하락이 제한적인 영향이 떨어졌어요. 그다음 지난번에 애플 제가 분석해드렸죠. 여기서 상투라고 종가상으로는 살짝 넘어가기도 했는데 최고가는 돌파 못하고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아직 추락까지는 안 갔는데 추락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 쌍봉 찍고 직전 저점 이탈 갭이 엄청나게 크게 열렸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우리 하락과 이날 미국 하락을 동시에 모두 반영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지수도 보시면 신고가 넘겼다가 지금 갭이 벌써 두 개째 열면서 지지선 깨버립니다.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이제 박살났습니다. 여기서 대연봉 씌웠습니다. 이거 단기 상투입니다. 제가 이 일수 계산, 목표치 계산 안 했는데 대충 보기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목에서 N갑 달성입니다. 천연가스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들이 다 떨어져요. 금가격 떨어지고. 증시가 위험 자산이니까 증시 떨어지면 이게 좀 올라가야 될 텐데 금은 오히려 예, 그동안 올랐다가 지금 같이 떨어지네요. 이 구리고요. 이제 미국 최순실이 이제 조금 올라가 신고가까지 가고 이럽니다. 그리고 예, 넘어갈게요. 야간 선물이 0.5p 떨어졌는데 올랐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요 근래 계속 오버나잇 하면서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오버나잇 방향이 다 맞아요. 요 앞날 제가 매도 오버를 하면서 최근에 그럽니다. 미국장 개장 전으로 봐가지고 그냥 정리하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0.5보다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어제 매도 오버나잇 하다가 미국장 개장 전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이 하락할 것은 자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많이 빠져버리면 야간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렇다고 밤샐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장 개장 전후까지 정도 보고 예. 정리하시라 그럽니다. 매도 오버나잇을 일단 하긴 했는데 끝까지 홀딩하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앞날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좀 등락 혼조인데다가 너무 급진을 해서 계속 쥐고 가기보다는 넘기면서 끊어먹고 넘기면서 끊어먹고 그랬는데 앞에 두 번은 롱으로 오버하면서 저기 야간에 끊어먹고요. 그 다음날은 매도 오버를 제가 요 앞날 했거든요. 요 날보다 앞날 했는데 앞앞날이구나. 야간에 보합증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요 CNN이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이게 막 81, 83 갔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격도 같은 거, 과열, 그 다음에 요즘 뭐 투자 심리도 같은 거 이런 거잘안 보지만, 12일, 12일 계속 올라가버리면 투자 심리가 100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완전 과열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만할 때 쉬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오는데 야 장난 아니네요. 3.9%나 나오네요. 사실 연초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이 1, 2분기는 성장을 하는데 3, 4분기로 가면서 역성장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걸 좀 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 올 시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한 GDP 나오가 이번 그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거의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 이게 3,900나 나오네요. 이런 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겁니다. 아,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힙니다. 좌우 대칭. 여러분 그, 마산이 배철했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문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문신이라고 하는 조각가 계십니다. 이분이 시메트리 구도, 좌우대칭형, 조각가 문신. 그, 올림픽 공원에 가시면,
올림픽 공원에 가시면 요거 비슷한 근데 이분의 조각 특징이 전부 좌우대등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 예, 마산 저 삼복도로 위에 보면 문신 이분이 미술관이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전부 좌우대등이에요. 이분이 특징이 좌우대등입니다. 좌우 대칭형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대칭이라고 그랬죠. 예, 문신 작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 공원에 가면 여기 있네요. 이거 읽을게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S&P 500 지수가 작년 1월 4일 최고점에서 10월 13일까지 197일을 내리고요. 그로부터 197일 가가지고 대은봉이 나오고 3일을 버티다가 이제 이탈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탈 오면 때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증시 참여자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딛고 갈라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를 들든 아침에 지금 시가에 이탈하죠. 때리고요. 전체적으로 이탈하죠. 그러면은 추가로 패야죠. 이게 이번에 완벽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일목에서 대등 수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기본 수치도 와 있었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 일목산 핸드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제가 월요일 날 초전도 같은 그 자료를 제가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보시면 월요일이 31일이죠. 벌써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올리기를 시작하고요. 제가 예, 자료들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일날 아침에 개장 전에 초전도체 관련 완전 허구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서남동 관련주 좀더 움직일 가능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서는 뭐좀더 움직일 가능성 그런데 왜냐면 그 전날 이미 조금 움직였거든요. 움직이다 오후에 살짝 밀었거든요. 가능성 그랬는데 이게 이날 상가가 버리고 어제 상가가 버리고 터져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2차전지 뭐라 그럽니까? 반등 3일 자로 조심하라 그러죠. 그다음에 반도체 자체는 좋게 보면서 이제 조정시 매수관점이라고 하는데 장이 조정받아 버리니까 이건 뭐 미리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개별주들 함유 반도체나 이런 게 오르긴 했지만 일부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지수가 무너지면 지금 추세 살아있는 것 외에는 제가 정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는 월요일 개장 전에 제가 불러드렸고요. 네이버 AI 관련해가 알차르가 그날 상가치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뒤도 추가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나름 잘하고 있죠. 그다음 어제 장중입니다. 자 이제 덕성, 신성, 델타, 순환, 파워, 오직섬 이런 거 상가 들어가고요. 이따가 이제 모비스 상가 들어갑니다. 이쪽 다 날아가 버립니다. 1설에는 뭐 2차 전지에 갔던 돈들이 이쪽으로 다 쏘고 앉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잔여 파동 이용하는 방법. 아침에 살짝 돌았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여기 기준선 5분 기준 지지하잖아.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이 데이터리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이것도 보세요. 구름에 걸리고 5분 기준 지지하고 돌아가죠. 여기서는 아직은 낙폭에서 한번 이거 주스 담아 보겠다라고 하는 매수자들이 작동을 한단 말이죠. 여타 종목들은 조금 약했고요.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더 갔습니다. 어제 이런 거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녹화를 끝내야 올려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텐데 이게 아까 보여드린 아침에 여기 딛고 여기까지는 가잖아요. 여기서 팔지 전환선 이탈이 팔지는 사실 뭐 상투를 예측해 가지고 이걸 올라올 때 팔아먹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이 보시면 전고점 자리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또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 저도 정확히 얼마에 뭐딱 때려가지고 판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자 전고 좀 왔습니다. 그 뒤에 전환선이 떨어졌잖아요. 이 경우는 기준선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가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이건 물론 보시는 거 이건 3분봉입니다. 이 경우는 올랐다 누르면서 뒤꿔 돌아가니까 이 원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봉도 보면 여기 뒤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거 매매하는 방법을 조금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잠깐 이용해 먹을 때 전고점까지 왔다 가잖아요. 이날 그 안에서는 좀 빠른 종목이었거든요. 그다음 포스코 인터는 여기까지 왔다 가는데 이 포스코 인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날 상가 쳤고 이날 상가 쳤고요. 그다음 올라갈 때도 나름 좀 빠릅니다. 리튬이 급량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이제 동작 빠른 걸 매매해야 되니까 이런 거. 그 뒤에 전환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3분봉으로 볼까요? 올려놓고 있죠. 예. 요 앞머리 정도 갔다가 전환선이 있다 그래보고 10시 이후는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워낙 뭐, 예, 이런 게 떠버려서. 자, 오늘 이유는 이 하락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있는지, 이제는 하락을 할 테니까 일단 2580에 있던 기준선이 지금 2590이니까 90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하는지, 수급은 어떤지. 웨인스몰이 이 앞날 21,300 계약인가 샀다가 어제는 최대 27,600 계약을 때려버립니다. 뭐 미친 거죠, 그냥. 예. 21,000개를 샀다가 27,000개를 때리고 이러니 2만 개 이상 매매하는 날도 사실 좀 드문데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어 대니 여러분이 종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걸 장중에 분봉이면 분봉, 튀기면 튀, 이걸 가지고 잡아내고요. 어제 장중에 저점은 보시면 이게 추세선이 몇개 있는데요. 살짝 이탈했다가 내려왔지만 어제 장중 기준으로 저점을 제가 또 잡아드렸습니다. 이거 사실 추세 걷기 자동으로 하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부분 구름하고 60분봉입니다. 60분봉 구름하고 그 다음에 요 추세선 부분, 요 추세선 다요 걸렸거든요. 이 분장의 추세 요 저항선들. 그다음에 이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갔고요.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섰는데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이탈 다시 하겠죠. 어제 장중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중으로는 저점 찍을 때 제가 장중에 가격을 345부근으로 했는데 344.45니까 345에서 딱 0.5피 수준 한 10틱 11틱 벗어났다가 종반에 이제 반발을 살짝 하긴 했죠. 그래서 요 반등 매매를 조금 해먹긴 했는데 이게 뭐 본격적인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반등이 돼놓고 선물 매도 오버나이트 하면서 야간에 추가 떨어지면 정리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은 장중대로 이용해 먹고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은 일봉상의 변화율을 이용한 지수 매매, 장중 추세 매매, 그 다음에 현물에서도 뭐 초전도체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움직이는 것들도 좀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설거지 매매도 이렇게 나름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1년 8월에는 어쨌든 그 하락 충격파가 굉장히 크게 왔는데요. 아, 고점이 세 개입니다. 장기 상승하다가 2011년 4월 상토가 2230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 반등했던 2192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 일목에 676 변화율이라고 이거 32323 변화율이에요. 이때 제가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를 5주 연속 메고 가면서 여기서 하락하면 큰일 난다고 한국경제TV 나갈 때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요요 32, 33 변화율에서 박살이 나는데 여기 이제 S&P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거든요.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근데 하락 직전 고점이 2173이고요. 급락 바닥 1684, 그다음 최종 바닥에 1644입니다. 그이 하락폭을 보시면 최고에서 최저로 하면 26% 빠져요. 근데 요 급락하던 당시 있지 않습니까? 급락하던 당시를 가지고 하면 22%가 빠져버립니다. 요요 급락 딱 요거 지금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지고 며칠 동안 딱 빠지는 게 지수가 22%를 빠져버려요. 최종적으로는 고점에서 25, 26% 빠져가지고 바닥을 만듭니다.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5월달에도 이런 변한마디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서 잘못되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하락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뒤집어 올라가면 급등한다 그랬죠. 근데 그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지난 5월에 한번 보십시오. 5월에 올라가죠. 그때 5월 맞죠? 아, 5월 말이구나. 그때 5월 말이었습니까? 예. 여기 하락이 오면, 그 대신에 반대로 오면 급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곡점은 무조건 꺾는 게 아니라 상승 탄력이 하락 가속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이제 주로 이제 뒤집는데, 그때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정신 내에서 발생하거나 외에서 발생하거나 뒤집으려고 하면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걸 작용을 했네요. 이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